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쓸쓸하다는 이웃들이 있는데요. 이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 여성과 봉사단원 35명이 송편 나눔 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치작가루로 노랗게 물들인 반죽으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스스로도 고향을 떠나와 외롭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송편에 담아봅니다. 중국애하고 따뜻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주사가 또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향에 같은 생각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송편은 종로구의 새터민 학생들과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후 36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종로구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가위 잔치가 열렸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쓸쓸해지는 소외된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요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 클래식 공연부터 민요 공연, 어린이들의 재롱 잔치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설렁탕, 잡채, 과일 등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 기분 좋죠. 뭐 나라 갈 것 같아.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맛있는 이렇게 전시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 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한가위를 좀 행복해야 되는데 더 쓸쓸하게 보내기 때문에 그 어르신분들을 가족을 대신해서 저희가 좀 그 온화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가위 잔치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에 오히려 더 쓸쓸함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들. 곳곳에서 펼쳐지는 나눔과 봉사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